강원 브리핑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5시 40분쯤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의 한 야산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3일 전 산에 올라간 뒤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삼척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나선 모터보트가 전복돼 승선원 2명이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톤 모터보트가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던 중 계기판을 확인하다 인근 테트라포드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로 바다에 빠진 A씨를 구조하고 전복된 선박에 갇혀있던 B씨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에 관람 인파가 몰리면서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개장 첫 주말과 휴일 주 행사장 관람객이 5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푸른 지구관과 산림평화관 등 5개의 주제 전시관마다 관람객들이 넘쳐났습니다. 미디어 아트부터 첨단 기기를 활용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연, 다양한 체험 행사들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단체 관람객을 위해 DMZ 탐방 투어 코스를 운영해 고성 지역 주요 관광지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한 감귤 하우스의 모습입니다. 한가득 쌓인 감귤 상자들 옆에 웬 스프레이통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화학약품은 에틸렌 가스입니다. 덜 익은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비닐로 덮고 그 안에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면 며칠 뒤 샛노랗게 변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귤 껍질을 인위적으로 노랗게 변화시키기 위해 가스를 뿌려 판매한 겁니다. 해당 농가에서 적발된 양만 무려 17여 톤. 다행히 착색된 귤은 인체에 직접적인 해는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싱싱하지 않은 귤을 사 먹게 한 농가에 제주도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절 전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착색된 감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감귤의 꼭지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귤 색깔은 샛노란데 꼭지가 검게 말라 있다면 착색된 감귤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 제수용 과일인 사과와 배물가가 급등하면서 감귤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감귤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주시가 만종역 역명에 원주를 넣어 원주 만종역으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역명 개정 찬반 여부 등에 대한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명 개정안을 원주시 지명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심의 통과 시 국가철도공단에 역명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보건소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원주의료원, 성지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3곳과 응급의료시설인 원주 성모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는데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 콜센터와 응급의료 포털,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신규 배달앱 먹개비를 도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22일 먹개비 운영사와 1.5% 저렴한 주문 수수료, 입점 광고 수수료 무료 등의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신규 배달앱 도입은 강원특별자치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